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한 진행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전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데이터맨 전래 부장님께서 저 오늘 어떤 데이터를 또 가져오실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실적 공개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개미분들이 그걸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어제 로블록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도월대시도 있었고 뭐 방금 월마트도 실적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엔비디아랑 그리고 얼마 전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에어비앤비 예, 그리고 로블록스 이 세 개 기업의 실적 발표 IR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기분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지금 그 세 개 종목 중에 또 몇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일단 조금 지난 관계로 제가 오늘은 조금 스킵 하면서 네. 예,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준비한 자료는요. 또 역시나 또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해오다 편이다 보니까 첫 자료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 왜 지금 기술주를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2월 설문조사 서베이를 해봤더니 네. 2006년 8월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기술주 보유 비중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이 조사를 했더니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 쪽에서 기술주 비중을 줄였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확대됐더라. 그래서 이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그널이라고 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유 최저일 때가 역으로 이제 담아야 될 시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박석중 위원께서도 여러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를 올리고 조금 다른 결의 얘기신 것 같긴 합니다. 뭐 기준금리 올려서 경제를 위축시켜서 뭐 수요나 인플레이션 둔화를 오히려 이제 갖고 오게 해서 이렇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제 한계가 어느 순간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술주에 유리한 구간이 올 거다. 사실 좀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과거에는 어땠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 코멘트 가장 마지막에는 그런데 당분간은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테크 스톡을 편입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었어요. 최근에 저 기술주를 이제 빅테크 위주로요. 네. 보면은 기술주를 좀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정확한 타이밍을 딱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제 박석주 위원님께서도 쫄지 말라. 네. 이런 말씀하셔서 뭐 오늘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고 시장에 변동성이 많고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 요즘 빅테크 지금도 사야 돼요? 아니면 지금 빅테크 사면 안 돼요? 그런 약간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래부정을 전해준 자료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전략도 굉장히 여전히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찰리 멍거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는 한 50년은 더 멀쩡할 것 같다 정도 낙관적인 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적인 노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불안할 때 전래 부장에게 전화드려서 지금도 사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 확신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예, 저도 분할로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제가 꼭 증권사 직원이니까 네. 또 막 댓글에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증권사 직원이니까 무조건 또 사라고 하라고 나왔다 뭐 이러시는데 네. 저희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닌 때는 아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또 다 박제되고 다 남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저도 제가 틀릴지언정 제 생각은 늘 말씀드리는 여기서 편인데 제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저는 안 잘립니다. 부럽습니다. 네, 두 분은 약간 그게 네,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절대 안 돼. 증권맨도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스스로의 네. 판단력에 대해서 어쨌든 네.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아마 부장님께서 그런 책임감에 네.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밸류를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다소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이 그 밸류에이션을 더 합리화시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란 게 단기적으로 노이즈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을 꺾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바라보는 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빅테크 지금도 사도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단순히 무조건 사라는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네. 그 마음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또 살짝 빼잖아요. 네. 살짝 빼야 돼. 전략 부자님의 네. 의견을 이제 제가 더해드리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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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납니다. 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사실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실적 자료를 제가 방금 예,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요즘 5시면 퇴근을 하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제가 아까 5시부터 방금 9시까지 4시간 정도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예, 아까도 뭐 이렇게 수염 못 밀어서 뭐 면도기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 못 밀 정도로 정신없이 자료를 만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에서 한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사실 뭐 어떻게 해서 가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면 이번 분기에 전체적인 브레이크다운 매출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게이밍 분야가 가장 많은 매출을 드러냈었지만 놀라운 것은 네.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게이밍 분야만큼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과거 네. 네.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그 네. AI 구동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 뭐 이런 쪽 그렇죠. 딥러닝 관련된 쪽에 이제 뭐 예, 지금도 사실 제가 뭐 데이터 센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 뭐 구글의 알파고가 했었을 때도 그랬었고요. 네. 아, 최파고님이 또 계시네요. 갑자기 딱 쳐다보셔서 네.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나야, 예. 나. 네. 그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한 직렬 연산을 이제 할 수 있는 CPU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 CPU에서 복합 연산할 수 있는 병렬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GPU 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돼서 데이터 센터가 구동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그 GPU 칩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다른 회사 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 대형화돼 있는 쪽에서 네. 물론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는 더 좋은 NPU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어쨌건 여기서 보고 싶은 부분은 과거 분기 때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 매출의 비중이 계속 압도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매출과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해졌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이 주목할 점이었고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이나 이제 이번에 실적에서 좀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또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CNBC의 프리마켓 코멘트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 특징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노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자료에서 표시했었던 자동차 전장 부분의 매출이 둔화된 것이 다소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예, 부분의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실적에서 나왔는데 글쎄요 뭐 자율주행 쪽의 매출은 지금 당장은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외의 자동차 업체들과 굉장히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뭐 어떤 업체와 협업했다는 게 매일 뜨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투자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제 매출이나 EPS 리턴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라 사실 좀 약간 좀 해석의 차이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닐까. 전반적으로 저는 견조한 실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이제 게임 콘솔용 쪽의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만 PC 쪽 GPU 매출이 올라주면서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밍 분야만큼 데이터 센터 쪽 매출 약진이 눈에 띄었었다. 근데 자동차 전장 부분 역성장이 조금 발목을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예, ARM 홀딩스의 인수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아. 예, 여기 보시면 합병 실패에 따른 위약금이 13.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13억 달러니까 1조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야, 대략. 저게 위약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대략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무에서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제 작년 요번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1년 총 매출이 확정이 됐는데 총 매출에 27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약 한 31조 32조 원 정도인데 그중에 위약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비중인 거고 순이익에서는 한 8분의 1, 한 7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위약금에 대한 것이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코멘트는 사실은 없었어요.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 여기 보시면 또 코멘트 중에 약간 지금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 중에 생각보다 전분기 대비 그로스 마진이 안 늘었어요. 이런 코멘트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아 저는 이게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로스 마진이 제조업이 65%를 내는데 네. 이게 과연 전분기 대비 0.2%가 는 것이 과연 아 물론 뭐 QOQ나 YOY로 봤을 때는 뭐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기서 조금만 네. 빠져도 난리 난. 그렇죠. 난리 이게 만약에 역성장했으면 네. 사실 61% 정도 성장했었다는 얘기가 나왔어도 네. 아마 크게 좀 주가가 미스가 또 그러니까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로스 마진 쪽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넘어가 보면은 네. 뭐 연간 전체 실적도 나왔고 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아까 니드엠의 애널리스트께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도 난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엔비디아는 TSMC나 삼성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이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TSMC나 삼성전자에게 넘겨서 이제 파운드리 엔비디아가 파운드리가 아니죠. TSMC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네. 팹리스 엔비디아는 팹리스라서 이 두 업체한테 넘겨서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이제 받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큰 거대한 어떤 거시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나오지만 거대한 트렌드에 엮여 있고 산업계 전반에 AI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게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쪽의 구조적 트렌드가 매우 지금 현재 강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부장님은 게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었는데 예. 요새는 어렸을 게임... 때죠. 그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어제까지 하셨어요?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학교 때까지 했죠. 대학교. 네. 게임 하세요? 게임? 가끔 하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게임 네. 하시면 그래픽 카드를 바꿔 가면서 막 게임 하신 그런 대학생 때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아, 근데 사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잠깐 뭐 했었는데 네. 예, 아무래도 게임에 진심이었던 네. 예,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 요즘 게임을 보면 네.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뭐 구동이 되고 구동이 안 되는 게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 문화 자체가 게임 문화도 그냥 아주 뭐, 중요하죠. 예,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저 그래픽 카드의 기존으로 뭔가 게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매출로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최근에 게임 사양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워낙 뭐 뒤에 나올 로블록스도 그렇고 뭐 메타 플랫폼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빠르게 좋은 화질의 이런 어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부분에서도 뭐 GPU의 수요가 있는 거고 네. 게임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약간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쪽으로도 더 확대되고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잠깐 몇 초 물어보시면 종족이 뭐셨어요? 아 스타크래프트요? 네. 아 저는 맞춰 잡는 스타일이라 네. 주로 테란을 많이 테란? 했었고요. 네. 상대가 저그거든요, 저그.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그 네. 플레이라서 아, 테란 두 분. 아, 그럼 네. 저희는 앙숙이군요. 저는 저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붙으시는 걸로. 네. 여기서 한번 게임 1대1 한번 하시죠, 나중에. 나중에 네. 한번 특집 방송으로 네, 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뭐 제가 뭐 2018년 1월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8 CES에 제가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갔다가 이 에어비앤비를 직접 탐방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가 딱 상장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인상들도 많이 받았었었는데 어쨌건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현재 지금 에어비앤비에 400만 명이 넘는 호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화면에서 들어왔었고 자, 실적 발표 내용을 봤더니 에어비앤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매출액이 예, YY 전년 대비 78%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호텔이라든가 뭐 흔히 말 리오프닝 여행 이런 관련된 쪽에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또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익스피디아도 실적이 잘 나왔었고 그래서 EPS도 $0.08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예,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여행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로스 북 밸류, 예, 총 예약 금액도 91%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나더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리고 순이익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겠죠. 네. 해외 여행 수요가 매분기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뭐 해외 예약 수요도 1분기 대비 20% 이상 늘었고, 그리고 어닝 코멘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대비 오미크론이 훨씬 더 예약과 취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었더라. 라고 직접 코멘트를 하면서 아, 생각보다 역시 오미크론 예, 이슈가 어떤 여행에 미친 영향은 좀 적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얼마 직전인 12월의 예약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고 취소율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예, 여름 여행에 대한 예약이 19년 대비 25% 벌써부터 올 여름에 대한 거에 대한 예약이 19년 대비 25%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코멘트에서 이제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네 지금 저게 네 보통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여행이 그렇죠 기준이겠죠. 그 아무래도 글로벌 기준도 있지만 네. 미국에서 했었던 비중이 좀 높았었고요. 네. 뒤에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쿼터리 레버뉴 예, 실적이 이번에 늘어난 게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고 넷인컴도 흑자 전환이 됐고 아까 에비타도 예, 흑자 전환된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코멘트가 사실 글씨가 좀 작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페이지였는데 제가 여기서 좀 좋은 내용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밑에 제가 직역을 해봤거든요. 네. 자 이제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난 걸 펜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CEO가 어닝 코멘트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여행 트렌드가 굉장히 많더라. 아, 그래서 실제 네 그래서 그 앱이나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번에 이 관련돼서 110개 정도의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 여행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들어가서 다 웹사이트인가요? 웹사이트와 앱 자체 내에서 앱 자체 내에서 예, 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110개 업데이트가 있었대요. 네. 이 변하는 여행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아쉽게도 제가 들어가서 그걸 다 일일이 결제하면서 보진 못해서 하나의 샘플을 보진 못했고요. 네. 근데 여기 나온 아까 문의를 하셨던 네. 예, 미국 국내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 내 소도시나 어떤 시골에 대한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단기가 아닌 장기 여행이 좀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의 니즈가 늘어나 고 있어서 이거에 대응을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최근에 빠르게 에어비앤비가 내놨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미국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 매출을 상쇄할 정도로 미국 내 여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 예, 그래서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시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골 지역의 예약이 코로나 이전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트렌드 또 하나가 이제는 좀 살아보기. 왜 저희도 지금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네. 때문에 그죠?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네.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바뀐 가장 첫 번째 내용이 그게 있었어요. 실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기왕 할 거면 내가 좀 여기저기 네, 좀 떠나서 어느 시골 같은 데서 좀 거기서 한 달 살면서 일을 재택을 하겠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7일 이상의 숙박이 무려 50%가 넘었다는 게 전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좀 장기간 장기 숙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네. 가면서 재택근무 그 전에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CEO가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네. 이제 자기네들의 트렌드를 바꾸겠다. 그래서 그 숙소를 젊은 층을 향해서 만드는데 숙소 모양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밖에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네. 문을 달아놓고 네. 이렇게 하고 뭐 어떤 건 도넛 모양. 뭐 그런 데서 살아봐라. 뭐 그래서 저는 아유 이 회사 조만간 망하겠네.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네.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에어비앤비가 젊은 층을 향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재택근무가 좀 이제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올해 네. 사실 네. 중요한 시장의 테마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주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미국과 국내 구분 없이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리오프닝 트렌드 내에서 에어비앤비가 중요한 종목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부장님 리뷰해 주신 것처럼 뭐 실적 자체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포인트가 만약에 정말 리오프닝이 되고 엔데믹 상황이 왔을 때 여행의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폭증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분명히 숙박에 대한 수요가 거대하게 늘어나게 될 건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업소인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것들은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에 대한 공급이 들어가기 2, 3년의 딜레이가 걸리는 건데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소들을 그냥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했을 때 공급을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성장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 호텔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매출액의 30% 성장하려고 하면 호텔을 지어야 되고 몇 년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쵸. 에어비앤비는 수요만 폭증하면 바로 공급이 대응 가능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도 거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에어비앤비 써라. 바로 가능하죠. 바로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유연하다는 것 자체가 만약 엔데믹 상황에서 여객이 폭증하게 됐을 때 아마도 여행 관련 업체 중에서 매출액 성장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뷰입니다. 개인적인 뷰시지만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네. 아주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호스트 물어보셨는데 그 이번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호스트를 등록하는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는 프로세스를 이번에 적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에어비앤비가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죠. 호스트가 많아져야 그만큼 다양성이 많아지는 걸 수 있고 고객들 입장에서 더 많은 다양한 니즈에 맞춘 거를 고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7일 이상의 숙박 비중이 50%가 넘었다는 것도 재밌었지만 28일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숙박의 비중이 무려 22%였다는 것도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재택근무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해외는 못 가지만 차라리 거기 가서 좀 길게 지내야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이제 다시 넘어가 보면 네. 에어비앤비의 한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봤던 게 기존에 이런 숙박만 저는 제주도를 좋아해서 제주도를 여기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좀 늘 관심 있게 봤던 건 바로 체험 부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 2018년 CES를 가고 저 에어비앤비 본사에 탐방을 갔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IR분이 나와서 굉장히 저때 저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체험을 우리는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행을 그 지역에 가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미국인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네. 한국인의 어떤 호스트 저희 같은 가족들 집에서 묵는데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거기서도 묵지만 한국의 진짜 개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한국만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냥 우리는 경복궁 투어, 뭐 서울 시티버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도 나오지만 서울 골목길 식음료 투어. 그래서 정말 이분이랑 같이 가서 뭐 예를 들면 광장시장 같은 데 가서 한국의 파전도 같이 먹어주고 이 파전은 뭐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인하고. 네? 누구랑 같이 가는 거죠, 저건? 그러니까 이 네. 체험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집을 빌려준 호스트가 아니라 이 체험을 주도하는 호스트가 이 체험을 올리는 거예요. 호스트가. 네, 그러면 나 저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인사동 체험하기. 네. 그래서 이 호스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이드인 거죠. 예, 이분이 어디까지 오셔라라고 해서 이분이 이런 걸 다 설명해주면서 하고 뭐 한국의 먹방 체험하기, 뭐 한국의 코리안 바베큐 이런 게 굉장히 에어비앤비에서 많아요. 예, 저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이런 호스트라면 잘할 것 같거든요. 이 방금 전 네. 말씀해주신 이 에어비앤비의 여행 컨텐츠가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다고 느꼈던 게 사실 에어비앤비가 플랫폼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급하는 건 어쨌든 숙박이라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숙박의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랑 컨텐츠를 넣는 건 비유하자면 소프트웨어를 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무한해지는 건데 에어비앤비가 그 전략을 쓴 거죠. 그렇죠. 숙박 장소라는 하드웨어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여행 컨텐츠를 넣으니까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면서 만족도가 급증하게 되는 거고 그런 플랫폼의 지위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 부분은 에어
BNB단 충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방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행 딱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외국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잖아요. 낯설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아마 지금 이걸 로블록스를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로블록스가 예, 제가 한번 아까 도대체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무려 현재 미국 주식 중에 2월 15일이니까 언제죠?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군요. 1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업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 19위가 로블록스입니다. 현재 여기 금액을 보면 3억 8천만 달러니까 대략 한 4천억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실적 발표라고 지금 2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IR 자료를 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IR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가 하방 압력이 더 될 수 있다. 비용이 너무 증가하고 있고 단기 성장세 둔화가 좀 전망이 된다. 그래서 4분기 총 결제액인 부킹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1월에 총 결제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영업비용 증가에 직면을 해 있다. 그래서 다소 리스크가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또 벤치마크라는 회사의 애널리스트도 지금 보면은 총 결제액이나 순이익이 모두 컨센서스 하회했다. 사용량 같은 주요 성장 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뭐 비관론을 강화시키고 있고 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류 이게 좀 약간 아픈 말인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계층의 사용량이 고점을 지났음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개인 또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네.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했네요. 저 벤치마크. 네, 저분도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신 스타일인 것 그러니까 같고. 미국 지금 초딩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졌죠. 그렇죠. 네. 엄청난 큰 악재여서 네. 게임을 할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그래도 보면서 좀 살펴보면은요. 로블록스의 실적이 EPS가 예상한 것보다 두 배 이상 적자가 더 심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0.13을 예상했는데 0.25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토탈 코스트 앤 익스펜스의 비용이 작년 똑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가 늘어난 거야를 제가 뒤에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밀렸던 게 사실 DAU, 그러니까 데일리 에버리지 유저가 거의 5천만 명이 지금 매일 5천만 명이 들어가서 로블록스를 보고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 기준, 북미 기준으로는 1%가 감소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킹, 흔히 말하는 선행지표, 매출 선행지표인데 이 부분도 20% 증가했지만 컨센을 못 미쳤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 쪽의 미국이나 캐나다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서 야외 활동이 증가해서 로블록스의 어떤 진짜? 그게 줄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좀 다들 화가 나실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빼느냐. 네. 제가 비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네.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라는 부분도 좀 있지만 네.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스톡옵션이더라고요. 비용에서. 여기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익스펜스 이게 스톡 옵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임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얼만큼 주길래 이게 비용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블록스의 성장성을 긁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는가. 그러면 과연 나중에 이 스톡 옵션을 줄일 것인가? 근데 저거를 줄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 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 플랫폼스라든가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쪽에서 네. 인력 쟁탈전이 굉장히 심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애플에 있는 인력도 막 메타로 넘어가고 그렇기 위해서 인건비 흔히 말하는 임금도 높여주면서 스톡옵션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 쪽이나 뭐 메타버스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이번에 비용에 가장 크게 보시면 거의 예, 이 정도 되는 예, 뭐 에비타가 있긴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비용의 비중이 있었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거래소에 들어간 수수료의 증가폭도 늘고 늘는데 좀 주는 건 좀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로블록스가 게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을 그냥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지를 치면서 게임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럼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블록스가 또 이렇게 피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는 게 사실 이 비용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처럼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만들어주면 컨텐츠가 다양해지는 거니까. 근데 로블록스의 스톡옵션 비용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기별로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이게 이번 분기에 특히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피크가 아니라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이게 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 유저들의 머무는 시간이 이번에 처음으로 또 줄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한번 있었는데 이때도 학교 시즌이었던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 줄었을까요? 학교를 갔어요. 아, 예. 랑은 양아는 학교를 안 갔는데 학교 가서 확진 예. 거는 참 예. 이게 참 그러네요. 항상 로블록스가 이 부분이 좀 리스크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자료에서 한 번 더 보면은 US와 캐나다 쪽에서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예, 매일 예, 접속하는 유저 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 역성장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아.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이쪽에서는 전부 늘었거든요. 근데 북미 쪽에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더라.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킹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부킹스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IR 자료에서 얘기한 걸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네. 로블록스의 매출의 대부분은 로벅스라고 하는 로블록스 내에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를 통해서 창출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23불, 25불을 두면 이 로벅스로 바꾸는 거거든요. 구매를 해서.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하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 생태계 안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환산한 비율이 최근에는 바뀌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틀렸으면은 뭐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냥 일반화해서 1로벅스에 0.0035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독, 서브스크립션 형태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독 형태로 구입을 하면 이때 10%의 로벅스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지금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게 요 밑에는 안 보이지만 작게 그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판 아이템 거래 등 다양한 혜택을 또 주고 있어요.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장기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로벅스를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의 구독료 같은 안정적인 월 캐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매출로 인식이 가능한데 이때 로블록스의 매출 구조가 좀 더 달라요. 다른 기업들하고. 예, 그냥 매출로 이거 구매하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유저들이 로벅스 구입을 하면 그때 부킹스라는 요 계정으로 인식이 처음에 되고요. 그래서 결제하는 시점에는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향후 로벅스를 통해서 유저들이 사용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매출로 잡혀요. 그래서 부킹스의 증가가 바로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 향후에 인식될 매출, 잠재 매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딱 보시면 늘었어요. 근데 예상한 것보다 조금 낮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얘기는.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 예. 네, 근데 역시나 좀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는 듭니다. 네. 이 정도면 저는 사실 훌륭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좀 네, 우려가 많은 게 사실 성장주들한테는 늘 이런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잖아요. 네. 10가지 지표를 보는데 한두 개만 둔화돼도 피크 찍은 거 아니야라는 둔화가 늘 있었던 거고 그건 뭐 페이스북도 갖고 있었고 뭐 넷플릭스도 갖고 다 하는 것들이라서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블록스까지 이렇게 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그래도 좋은 종목이 있고 또 안 좋은 종목도 있고 뭐 다 분산 투자를 좀 하셨으면은 좀 그래도 좀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오늘 이제 전현 부장님께서 이제 너무 좋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또 이제 잘 설명해 주셨었어요. 네. 시간이 좀 늦었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 CNBC에서 프리마켓 특징주나 맵 같은 것도 한번 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네, 지났고 네. 그래서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자료 가져와 주신 저희 전내훈 부장님 하나금융투자 전내훈 부장님을 오늘 이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0시 50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리뷰, 구독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에어비앤비, 로블록스 모두 다 시장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제가 요즘 보는 관점은 실적 발표했을 때 최근에 적절한 실적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그냥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약간이라도 미스하게 되면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건 바꿔서 말하면 시장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그만큼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민감성이 시장의 반응인데 최근 시장은 확실히 민감도도 굉장히 높고 불안감이 좀 지배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고 그리고 종목 역시도 조금 더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현재 시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